볼보 B 모델 시승 행사에서 두 번째로 시승을 하는 모델은 V60 크로스컨트리입니다. V60 크로스컨트리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B5 모델을 시승을 합니다. XC40에 올라간 B4 엔진보다 출력이 좀 더 높은 버전이죠. 비5 파워트레인은 올해 출시된 휠베이스를 늘린 S90에도 올라가고 지금 시승하는 V60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V90 크로스컨트리에도 들어갑니다. XC40에 들어갔던 B4 파워트레인과 기본적인 4기통 2000cc 터보 엔진을 쓴다는 점에서는 같고 같은 벨트구동 스타터 제너레이터 13.6마력의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가 발전기 역할도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48V 전기 시스템을 쓰고요. 회생제동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모델은 뭐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외관에 4륜구동 시스템을 접목하고 차고를 약간 높여서 오리지널 SUV의 특성을 좀 더 가미한 그런 특성의 모델이죠. 초반에 가속 특성이나 전기 모터의 개입 그리고 또 변속기와의 조화 이런 측면들을 살펴보면은 확실히 XC40에 들어간 B4 파워트레인에 비해서는 좀 더 세련되게 조율을 해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약간 더 거친 느낌은 나고요. 소리 같은 측면에서도 조금 더 박력을 더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XC40대에도 처음 출발할 때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에 조금 더 힘을 강하게 줘서 조금 빠르게 가속을 할 때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작동을 하는 쌩하는 전기모터 회전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터의 개입이라든가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변속기가 반응하는 그런 특성들은 확실히 좀 더 세련되네요.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 V60 크로스컨트리가 데뷔를 했을 때 그때 T5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었죠. 그 모델을 시승을 할 때에는 파워트레인이 약간 좀 거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라던가 회전 질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거친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타고 있는 모델에서는 그런 거친 느낌은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은 약간은 더 좀 차분한 쪽으로 조율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S60의 외관 버전인 V60에 차고를 좀 높이고 4륜구동 시스템을 넣었기 때문에 세단 특유의 차분함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만은 SUV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차체가 높은 차에서 나타나는 특성들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게 이 크로스컨트리 모델들의 특징인데요.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는 차분하고 정갈한 편이지만은 스티어링 조작에 차체가 반응하는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더 여유가 있게 느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외건, 전반적으로 이런 크기의 외건이나 세단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조금 움직임이 살짝 둔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래도 SUV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좀 더 탄탄한 승차감, 탄탄한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분한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이 스티어링 휠이나 이 엉덩이나 허벅지 등으로 느껴지는 자잘한 진동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동감도 상당히 고른 편입니다. 부드럽게 페달을 밟는 만큼 고른 제동감을 보이면서 서주고요. 일반 도로 주행 때는 약간 승차감에 탄력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도 전반적인 주행 감각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속할 때 차체의 움직임 변화도 어느 정도는 억제가 되어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B5 파워트레인이 올라가 있지만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추가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컵홀더 앞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옹색한 느낌이 좀 듭니다. 길이가 짧고
전화기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올려놓기에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과속방지 턱을 넘어보면 턱을 넘고 나서 진동을 잡아주는 속도가 꽤 빠른 편입니다. 다른 요철지를 지날 때에도 충격을 어느 정도 빨리 받아들였다가 빨리 풀어내는, 그래서 약간은 좀 충격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은 날카롭게 치는 그런 충격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강렬함을 줄여주는 정도의 충격 흡수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조공간 자체는 뭐 S90이나 V90 크로스컨트리만큼 이렇게 넉넉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실내 구성에서는 공간 자체가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공간 측면에 있어서 S60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특히 머리와 어깨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어린이를 태운다던가 그럼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 알맞은 차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승차감 측면에서는 S60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움직임이 좀 큰 편이고 그런 측면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장점과 단점이 고루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60도 상당히 다루기 편한 차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V60 크로스컨트리에서도 그런 느낌은 여전하네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에코 모드와 컴포트 모드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그런 특성은 앞서 시승했던 XC40과 거의 비슷하고요. 에코 모드라고 해서 성능을 완전히 희생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원하는 만큼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것도 비슷한 측면입니다. 차체가 더 큰 만큼 이 B5 파워트레인 출력은 더 높기는 하지만은 좀 더 차분한 이 승차감과 어우러져서 성능의 여유가 조금 적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엔진 회전수나 속도가 올라가는 특성을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주행 성능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만큼 충분히 가속이 된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생각에는 승차감에 약간의 좀 나긋함이 더 반영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휠 사이즈를 한 1인치 정도 떨어뜨리고 편평비가 조금 높은 그런 타이어를 끼우는 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할 때에도 비교적 낮은 회전수부터 고르게 어느 정도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토크 영역, 이런 부분도 차를 다루기 좋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차의 움직임에 필요 이상의 움직임이 적다라는 그런 측면은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엔진 회전 질감이 약간 좀 거친 느낌을 강조한 것, 그런 점을 빼면은 동력계 성능이나 동력계의 작동 특성, 특히 뭐 변속기와의 조화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차피 완전히 스포티한 성격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 정도 성능의 이 정도 움직임이면 이 차의 성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납득하고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C40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의 만족도에 비해서 서스펜션 설정의 어떤 숙성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타고 있는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의 특성은 비교적 만족스럽지만은 상대적으로 승차감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차의 특성, 크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승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V60 크로스컨트리 B5 모델의 시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